12월 첫째 주 필리핀 선교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과 같게 하셨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 신랑 신부가 최고의 날이 되듯이 오늘도 우리의 이 예배하는 이 날이 우리의 최고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자, 손 모고 눈 감고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나님께 찬양 드릴 겁니다. 친구들 찬송가 펼쳐보세요. 115장입니다. 아, 준비됐어요. 자, 나일 좀 도와주시고요. 자, 찾은 친구 손 들어볼까요? 우리 예, 집에서 성원이 네, 잘 했고요. 그 다음에 준범이, 가을이, 예, 둘이는 너무 예, 잘 어울리네요. 자, 그래요. 그러면 반주에 맞춰서 기쁘게 찬양을 해봅니다. 그래서 대표기도 준범인데 네, 영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친구들 성경책 놓고요. 손 모으고
눈 감고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예배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배 집중 말씀 집중하며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해주세요. 네. 말씀 주시는 김진실 전도사님, 나재호 장로님, 윤연보 선생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성가대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는 시간입니다. 성가대원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자, 친구들 성경책 찾아볼까요? 네, 에스더 4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선생님이 네, 아, 우리 저 시원이 1등으로 예, 네, 시원이 네, 우리 서머도, 성아도, 네, 시원이도.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차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자, 시작합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함에 에스더에게 어느 왕이 있으나 그가 전함으로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16절,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자, 헌금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면서 헌금 드리도록 할게요. 헌금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오늘 필리핀 선교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인지 한번 크게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영적 서밋 문제 해결 방법. 네, 이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필리핀에 계신 홍명식 선교사님을 통해 말씀 주실 거예요. 홍명식 선교사님 한번 크게 불러볼까요? 나오실 수 있도록. 자, 선교사님 보일 때까지 크게 박수로 한번 불러봅니다. 아, 선교사님. 여보세요? 네, 잘 들립니다. 그, 아, 그래요? 네, 네, 그 먼저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우리 지난달에 하나 선교대회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 필리핀 현장을 놓고 두 명의 우리 유년부 랩런트들이 선교사님께 쓴 편지가 있더라고요. 우리 랩런트들 함께 보고 필리핀 선교지를 마음에 담는 시간 되길 바래요. 여기는 저희가 사는 내실 수 있나요? 아, 정말이에요? 네, 고맙습니다. 모사님이 그거 언약으로 갖고 가겠습니다. 저와 당신은 하나님을 와 여우니까 선교사님께 적은 편지를 우리가 함께 보았어요. 우리 랩런트도 오늘 우리가 2021년 필리핀 선교예배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지난주 미래중직자 영적서밋 그 제목 말씀을 받았죠. 우리 필리핀 현장을 끝까지 마음에 담고 말씀 인도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 주 말씀 제목 영적서밋의 문제 해결 방법이에요. 자, 한번 적어보고 적어놓고 우리 선교사님 부르도록 할게요. 자, 선교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좀 적어드릴게요. 자, 영적 서밋
문제 해결 방법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유년부 친구들에게 말씀 좀 전달할게요. 알고 있어요. 자, 잘 들리나요? 그러면 들리면 네 한번 해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한 달에 한번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여러분을 놓고 선교사님이 여기 필리핀에서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또 여러분이 우리 선교제를 놓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늘 여러분 얼굴 늘 기억하면서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한국은 날씨가 춥나요? 여기 바교는 너무 추워요 지금. 그래서 막 두꺼운 그런 옷 입고 그리고 생활하고 있어요. 아마도 한국이 되게 추운 것 같아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증가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 몇 가지 좀 전달하고 말씀 좀 증가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이요, 우리 하나복음교회 교회 식구들이 2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날이에요. 여기 좀 코로나가 조금 완화가 돼가지고요.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정부에서 허락해줬어요. 그래서 오늘 2년 만에 처음으로 예배 드리는 날이라 선교사님 굉장히 기뻐요. 조금 있다가 우리 교회 식구들이 다 올 거예요. 나중에 사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멈추지 않고 쭉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산티 하나 그쪽에서 산티 하나교회 우리 제네시스가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목사님 우리 12월 19일 날 그쪽에서 캠프를 한대요. 그래서 그 캠프를 놓고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19일 날 어른하고 어린이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제네시스가 말씀을 증거하겠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좀 꼭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중요한 모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선교사님이 이 바교에다가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훈련센터를 지려고 지금 땅을 좀 많이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땅이 좀 구입이 되면 거기에 우리의 RUTC도 짓고 또 신학교도 짓고 또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필리핀에 와서 마음껏 인턴십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땅을 지금 좀 많이 이렇게 찾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그런 장소가 나올 수 있도록 좀 기도 좀 꼭 해주세요. 자,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또 전도가 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1일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선교사님이 큰 은혜 받고 또 선교사로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말씀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선교사님이 더 많이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교회 온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지금 밖에 많은 친구들이 교회를 잘 모르고요. 세상 것에 빠져가지고 예배를 모르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그 모든 것 다 뿌리치고 여러분 일찍 일어나서 예쁘게 씻고 예쁜 옷 입고 여러분 교회 온 거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뻐하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볼 때.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큰 힘을 얻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거기서 앞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멋있는 영적 서밋이 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이유가요. 친구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에요. 선장님 얼굴 보려고 온 것도 아니에요. 맛있는 밥 먹으려고 교회 오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오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날이 오늘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 예배 꼭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선교사님께 얘기를 했습니다. 2021년 유년부의 큰 제목이 영적 서밋이다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영적 서밋은 뭐예요? 여러분 서밋이 뭔지 알죠? 서밋은 국가의 최고 대통령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을 보고 서밋이라고 그래요. 그죠? 근데 여러분 앞에 영적 서밋이에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대통령과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최고가 됐다는 거예요. 또 최고가 될 거예요. 그 사람이 영적 서밋이에요. 자, 그러면 영적 서밋의 반대말은 뭘까요? 우리 친구들. 혹시 아는 친구 있나요? 네,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 많이 해보세요. 영적 서밋의 반대말은 뭘까? 이렇게 해보니까요. 선교사님이 생각해보니까 영적 실업자? 이러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영적 거지, 영적으로 고아 이러면 영적 서밋과 반대되는 말이 될 것 같아요. 영적 실업자라는 말은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건 영적 실업자예요. 근데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영적 서밋이에요. 이미 영적 서밋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은혜를 아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볼 때 가장 존귀한 친구들이에요. 그런 친구들이 바로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은 너무 귀하고 이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랍니다. 자, 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요,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으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된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더 성경 4장의 말씀, 특히 에스더 전체의 말씀, 성경 66권의 말씀을 여러분이 꼭 사실대로 그대로 토달지 말고 여러분이 믿는 그런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영적 서밋으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줬는데 뭘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 속에 다 약속이지만 중요한 말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6장 28절로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겠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 문제, 사단의 문제, 하나님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예수를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친구들이 믿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요, 믿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9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됐냐? 다 이루었어요. 그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우리 윤현부 친구들이 조금 전에 찬양했듯이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분 아니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꼭 그 믿음 있길 바랍니다. 그걸 믿는 우리 친구들은요, 영적 서밋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우리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윤현무 친구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여러분만이 2, 3, 7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할 거예요. 잘 들어주세요. 여기 선교지에요. 어떤 사모님이 한 분이 오셨었어요.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선교사님이 듣는데 맞아, 이게 해결 방법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사모님과 얘기를 하면서, 그래, 우리에게 오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래 이거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교사님도 그 사모님 얘기를 들으면서 과거에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을 했던 방법이 있었는데 그거하고 너무나 동일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마음에 부딪혔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릴게요. 사모님이 목사님하고 밥도 맛있게 먹고 계속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오랫동안 같이 사셨어요. 근데 같이 오늘 어제 저녁까지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하고 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 다음날 아침에 목사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사모님이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어제 저녁까지 같이 밥 먹었는데 눈 뜨고 일어나서 보니까 옆에 사랑하는 남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모님이. 그런데요, 더 마음이 아픈 거는 내일 모레면 주일날인데 주일날 성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도 증거해야 될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으니 사모님이 얼마나 당황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당황한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시고 이제 장례를 다 치르고 이제는 이제 평상시 이제 하루하루 일과를 생활하는데 사모님 생각에 자꾸 목사님 돌아가신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길을 가도 목사님 생각,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졌으니까 길을 가도 생각나고 밥 먹을 때도 생각, 그렇겠죠. 어제 같이 밥 먹었는데 오늘 안 계시니까 얼마나 그러겠어요. 막 머리에 너무 많은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계속 한 달이 지나도 해결이 안 돼, 두 달이 지나도 생각이나, 세 달이 지나도 생각이나,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생각을 했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사모님이 그냥 성경책을 펴놓고 또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냥 혼자서. 근데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만 목사님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또 생각이 날 것 같으면 또 예배드리고 또 마음에 뭔가 울적하면
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계속 했대요. 그 처음에는 하루에 뭐 10번도 드리고 20번도 예배를 드렸대요. 그러다 이제 그게 차근차근 사라지면서 하루에 5번, 4번, 3번 이렇게 하면서 그 자기 문제를 해결했대요. 와,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다 듣는데 맞아, 이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우리 유년부 친구들에게도 나중에 영적 서밋으로 가는데 문제 올 수 있어요. 어려움 올 수 있어요. 위기 올 수 있어요. 핍박 올 수 있어요. 힘들 때도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결하냐면요, 아까 선교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배드리세요. 기도하세요.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거고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선교사님 그림 하나 좀 드릴게요. 자, 여기 뭐라고 썼을까요? 문제 이렇게 썼어요, 선교사님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문제, 많은 사람들이 가다가 문제를 딱 만나면요, 문제 앞에서, 문제가 너무 힘드니까 문제 앞에서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애굽에서 끄집어냈는데 홍해 앞에서 꼭 죽게 됐으니까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문제 오면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문제 앞에서 맨날 이렇게 돌아서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두 번째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만 딱 오면 문제 앞에서 딱 와서 문제를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하고 자기하고 막 안 만나려고 막 피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기도할 일이 많은데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면서 그거 싹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요, 문제가 오면요, 문제가 딱 오면 방법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찾아가고 좋은 것 따라가고 문제를 어떻게 하면 피해가려고 하는 이런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이런 친구들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성경의 에스더는 문제가 오면 이렇게 돌아가고 피해가는 이런 에스더가 아니었어요. 선교사님이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를 쭉 하는데 에스더는 문제가 오니까 이 방법을 선택했어요. 문제가 오니까 에스더는 문제가 탁 오니까 문제를 뚫고 가버렸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에스더에게 그런 그 에스더 민족인 이스라엘에게 큰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성경 보니까 모르드개가 그 죽음이 다가오는 그 소식을 듣고 계속 통곡을 하였다 그래요. 4장 1절에 보니까. 그래서 온 민족이 다 죽게 됐어요. 그래서 유다인은 다 죽음에 면치 못하는 그런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문제가 왔어요. 그런 에스더가 그 소식을 듣고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도대체 그 일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왔는지를 소상히 알려달라 그래요. 그래서 그 소식을 다 들었던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리고 금식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담대히 왕 앞에 나가요. 뚫고 가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쪽에 선택을 해요. 그래서 에스더는 하나님의 계획을 잡고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담대히 왕 앞에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받아요. 그래서 유다인이 에스더가 고백을 해요. 뭐라면 내가 가다가 왕 앞에 가서 죽으면 죽을 일이 생길지라도 나는 죽겠다. 이게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그 방법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신앙생활하고 영적 서밋으로 가는 그 길에 방해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 영적 서밋을 버릴 수 없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겠다라는 에스더와 같은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유년부 친구들에게 있기를 바래.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사님이 힘을 얻고 선생님이 힘을 얻고 장로님들이 힘을 얻고 여러분의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 친구가 힘을 얻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교회가 힘을 얻고 선교지가 힘을 얻는 그런 영적 서밋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알아요. 사모님이 여러 가지 그런 남편이 돌아가신 것에 너무 마음 아팠지만 그 문제에 빠지지 않고요. 그 문제가 왜 도대체 내게 왔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 문제를 피하고 돌아가고 유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담대히 이겼어요. 뭐로요? 예배와 기도로 문제를 승리했어요. 저는 성도사님은 그 사실을 믿습니다. 성도사님도 그런 적이 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문제가 온 적이 있습니다. 방법이 없는데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예배밖에 없더라고요.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요 잘 기억하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문제를 뛰어넘고 문제를 이겨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 에스더가 바로 문제를 돌파하고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은 마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 앞에 절대 이런 사람 아니다. 문제를 뛰어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면 여러분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라는 걸 찾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에 승리하는 저와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예, 우리 친구들 꼭 혹시 여러분은 모르면 이 그림을 머릿속에 이렇게 탁 각인 한번 시켜주세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 영적 서밋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서밋으로 가는 길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적 서밋은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에스더처럼 문제 앞에 피하고 돌아가고 비껴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담대하게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고 문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주신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필리핀 선교 저금통 가지고 온 친구들은 앞으로 내어주세요. 동전 소리 내지 않고요. 조심조심 조용하게 내어줍니다.
자, 우리가 이제 1년이 지났어요. 우리 2021년 마지막 12월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올 한 해는 마무리할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1년 동안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모아온 선교 저금은 우리가 계수를 해서 이번 달에 이제 선교사님에게 전달할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과 중심을 담아서 드린 이 헌금을 통해서 오늘 선교사님 기도 제목 주셨죠? 기도 제목 몇 가지 주셨어요? 아는 친구? 다섯 가지 승아야. 그치? 첫 번째 뭐예요? 예배. 오늘 2년 만에 필리핀 하나보험교회 성도님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이래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도 기억했다가 하나교회 성도님들 놓고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산티아고 지교회 12월 19일 날 캠프가 있다 하셨어요. 그 캠프를 놓고 기도해달라 하셨어. 그리고 세 번째는 중요한 기도 제목 주셨어요. 뭐였지? 김승아? 땅이에요. 땅. 땅을 구입하실 거래 이제. 지금은 선교사님이 월세를 주고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땅을 구입해서 그 땅에 우리 재영배 장로님 또 이종일 장로님 같이 가셔서 교회를 지으실 거예요. 이제 그 교회를 지을 만한 땅을 이제 구입할 거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기도해달라 하셨죠. 그리고 네 번째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전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내년 2022년 말씀의 흐름 따라서 잘 인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하셨어요. 오늘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문제 해결 방법이 뭐라 하셨지? 맞아, 문제를 뚫고 가라 하셨어.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을 보고 문제를 뚫고 가라 하셨어요. 문제를 뛰어넘는 자가 되라 하셨지요. 자, 그리고 전사님이 미션 줄게요. 오늘 가은인 여은이 전사님이 영상 보여줬지요. 그 영상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선교사님께 쓰는 편지를 영상으로 찍어서 이번 한 주는 보내주세요. 선교사님께 쓰는 편지. 알았지? 김승아 할 수 있어요. 저는 유년부 몇 학년 누구누구예요. 선교사님 이제 비록 초등부로 올라가지만 끝까지 선교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게요. 이렇게 선교사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알 수 있도록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이번 달 올 한 해 필리핀 선교 특강을 듣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집사님 이름 뭐지요? 리자 집사님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oday before we start, let's confess again Joshua 23:5. 자, 오늘 시작하기 전에 여호수아 23장 5절 보도록 합니다. And you will take possession of their land.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Holding on to this covenant for this year, let's think and pray about the Philippines.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1년 동안 필리핀을 두고 기도했었죠. So to begin, let's go back to the words that we have already learned. When you say hello and how are you, you will say 고무스타.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타갈로그로 가무스타입니다. You want to say good morning in Tagalog, you can say magandang umaga. Magandang umaga. 좋은 아침이에요. Good afternoon, magandang hapon. Magandang hapon. 오후 인사예요. Good evening, magandang gabi. Magandang gabi. 저녁 인사예요. And when you want to say thank you, salamat. 감사합니다. Salamat. Goodbye, paalam. Paalam. 잘 가요. And sorry, pasensya. Pasensya. 미안합니다. And for today, I want to teach a new Tagalog word because this is December and we really celebrate Christmas. 자, 이번 달은 12월이고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when you want to say Merry Christmas in Tagalog, you will say Maligayang Pasko. Maligayang Pasko. Let's greet each other. Maligayang Pasko. Maligayang Pasko. Merry Christmas의 Tagalog입니다. Maligayang Pasko. And let's not forget the Tagalog for Jesus is the Christ. Si Jesus ang Kristo. Si Jesus ang Kristo. Si Jesus ang Kristo. Si Jesus ang Kristo. Yesu는 Kristo. As I know you remember this, I think already, that the Philippines is divided into three large islands called Luzon, Visayas, and Mindanao. 우리가 충분히 많이 봐왔던 그림입니다. 필리핀 세 개의 큰 섬, 제일 위에 루존, 비사야, 가장 아래 민다나 세 개의 섬입니다. For today, I would like to share to you one of like the most celebrated occasion in the whole of Philippine Islands. 필리핀 섬에서 가장 큰 행사인 오늘은 그 크리스마스 행사를 조금 우리 알아보도록 할게요. Okay, so it's Christmas. 네, 그것은 크리스마스예요. Christmas is the most celebrated event in the Philippines. 필리핀에서 가장 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그러한 행사입니다. 크리스마스는. So today let's talk about what is Christmas in the Philippines. 필리핀에서의 크리스마스는 어떤 것인지 우리 한번 나눠볼 거예요. As you know, Philippines is like a Christian country. 우리 알고 있다시피 필리핀은 크리스찬들이 많은 그런 국가예요. Because Catholic is like the biggest religion in the Philippines. 필리핀이 천주교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고 있어요. You know that Christmas season in the Philippines, it is celebrated for like 4 months. When the Burr month starts, they start celebrating Christmas. 크리스마스를 넉 달 동안 기념한대요. September, October, November, and December. 저 보면 친구들 마지막에 영어로 September, October, November, and December 뒤에 벌벌 보이죠? 네, 그래서 그거 있는 달 September, 9월부터 계속 기념한다고 합니다. That's how they really feel. Like celebrating for Christmas. 그래서 늘 이 필리핀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고 이게 네, 늘 마음에 담고 있대요. Okay, when Christmas starts in the Philippines, you can see these lanterns. 이게 등이에요. 랜턴 등인데 이게 크리스마스 등이라고 합니다. In Philippine, it is parol. 이거 이제 쉽게 볼 수 이름이 파롤인데. 네, 요게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등이라고 합니다. And like these big paroles are made now in the Philippines. 필리핀에 이런 큰 파롤들을 볼 수가 있다고 하네요. So when they think of Christmas, it is lanterns. 크리스마스 하면 딱 이 등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Decorations. 이렇게 lights. 이 빛으로 이 밖을 이렇게 그 거리를 꾸미고 하나 봐요. When you go to Philippines, like a lot of lights, Christmas lights around, like you can see everywhere. 매년 이 시즌에 가면 필리핀에서 이러한 불빛들을 많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So when they think about Christmas, it's like decorating with Christmas lights. 이제 크리스마스 하면 이 장식들이 다 이제 생각이 나나 봐요. Making Christmas trees. 크리스마스 트리 우리도 볼 수 있죠.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So when Christmas is coming, Filipino people think making Christmas trees. 이제 필리핀 사람들은 요 크리스마스 시즌이 오면 이런 장식들을 보면서 크리스마스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대요. And the houses also make Christmas trees. 집 안에도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로 장식을 합니다. And they will like really think how they can make their Christmas trees very beautiful. 되게 예쁘대요. 크리스마스 트리 그 집 안에 꾸며 놓으면. And one of like Filipinos tradition is going to 9 nights, going to church for 9 days. 또 그리고 크리스마스 9일 동안 이제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They call that Missa di Gallo. 아, 그게 이름이 Missa di Gallo라는 그 기간 동안 9일간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있나 봐요. And after the ninth day, they can make a wish. 아, 그리고 마지막 그 예배 때 이제 소원 기도를 드리는 시간들을 갖나 봅니다. And if they complete the nine days, they believe that the wish will come true. 아, 9일 동안 가서 이제 마지막 9일 밤에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성취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대요. So this is what Filipinos are thinking. And it's Christmas. It's time for carols. 아, 그리고 이제 캐롤을 어디서든 들을 수 있어요. So children are like very excited. They go around and sing carols and get some money. 아, 돌아다니면서 캐롤 부르고 그리고 이제 어른들에게 이제 작은 용돈이나 이런 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신나한다고 합니다. And Christmas is like family gatherings. 아, 그리고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축하한대요. 우리 명절처럼. And friends having parties. 아, 그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 파티를 이렇게 가진다고 하네요. And it's about foods. 아, 그리고 이제 음식도 먹게 됩니다. So like these are the special food in Philippines during Christmas. 아, 크리스마스 때 먹는 아주 특별한 음식들을 지금 사진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Gifts. 아, 선물도 받습니다. So people are having parties as exchanging gifts. 아, 파티를 하고 서로 선물을 교환해요. This is what Filipinos think when it is Christmas. 아, 크리스마스 때 보통 그렇게 한다고 하네요. And Santa Claus. 아, 그리고 산타클로스도 등장하네요. And because Philippines is a Christian country, they say so most have this nativity display, Bilin they call. 아, 이제 필리핀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정에 저렇게 성모 마리아가 아이를 낳는 조 장식을 집 어디에서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집 안에 있는 장식이. But as you can see, there are kids like praying in front of this display. 저 앞에서 꼬마들은 기도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네요. That's the Christmas for Philippines. But what really is the meaning of Christmas that Filipinos should understand? 아, 지금까지 본 게 필리핀의 크리스마스였는데 아, 진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Christmas is in Isaiah 7:14. Therefore the Lord himself will give you a sign. The virgin will conceive and give birth to a son and will call his name Emmanuel. 이사야 7장 14절에 신이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처녀가 잉태할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것이 진짜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I believe all the remnants here understand this. 여기 있는 렘넌트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죠. And that in Matthew 1:21 and she shall bring forth a son and that shall call his name Jesus. For he sha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And our remnants also understand that Jesus came to save. 알고 있죠. But many Filipinos, most of the Filipinos does not know. 근데 대부분의 필리핀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As you see, there are four celebrations. 그냥 행사를 하는 거죠. But they don't know why they are celebrating, really. 근데 왜 기념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몰라요, 필리핀 사람들은. That's why let's truly become the missionaries, the main figures who will bring Christ for Filipinos. 자, 우리가 그 크리스마스 의미를 올바르게 알고 가지고 있는 주역으로 필리핀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달해야 됩니다. To become the spiritual watchman, doctor, and ambassador, to really reach the Filipinos and tell them why Christmas is being celebrated. 우리가 영적 의사,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로서 필리핀 사람들에게 왜 크리스마스를 올바르게 기념해야 되는지를 전달할 수 있는 자들로 서야 합니다. And really deliver only gospel for the Philippines
필리핀에는 오직 복음 이거 전달해야 됩니다. And really every day is Christmas. 그리고 우리는 매일이 크리스마스입니다. And as the last message, always Christmas in the Philippines. 그리고 항상 크리스마스입니다. I pray that it will be your prayer for the Philippines. 아,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필리핀을 위해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very much. 리자 지사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통역해주신 우리 세겸 선생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 Thank you so very much. 자, 오늘 우리 유년부에 새 친구 왔어요. 자, 선생님이 호명하면 앞으로 나옵니다. 우리 농공비센터의 우리 2학년 김연진 랩런트. 그리고 상인 초등학교 1학년 우리 최환 랩런트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우리 김연진 랩런트하고 최환 랩런트가 유년부 예배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전도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자, 앞으로 중앙으로 오세요. 우리 최환, 여기 친구가 상인 초등학교 다니는 최환 친구예요. 이 친구는 교회 오고 싶다고 오고 싶어져서 우리 하나교회로 이렇게 오게 되었어요. 우리 랩런트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 친구는 빅센터에서 같이 온 연진이 친구야. 전사님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따라 우리 연진이 완이를 하나교회 유년부로 인도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유년부 모든 선생님과 친구들이 함께 기도의 배경이 되어서 정말 이 두 친구가 지속해서 교회화가 되어지고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여 가정과 가문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영적 서밋의 축복 누리도록 은혜 더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 대표 기도만 하고 리허설 바로 할게요.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다음 주 유년부 대표 기도는 우리 프랑스에서 방학 때문에 온 우리 친구 있어요. 박서진 랩너트. 안녕하세요. 예, 봉주르. 박서진 랩너트가 다음 주 우리 유년부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줍니다. 담임 선생님 지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 유년부의 가평에서 온 우리 소유 일어납니다. 소유, 자 일어나 보세요. 소유, 일어나기 싫어요? 아, 너무 어려워요. 일어나기 너무 어려워요. 자, 우리 소유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가평에서 왔어요. 감사해요. 자,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관리 잘하고 감기 조심하길 바랍니다.